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비닐 멀칭되어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했는데, 아, 풀이 많아서, 여기 이렇게 잡고 보면, 모아놨다가 빨려서 소각을 해야지. 풀이 워낙 그냥 굵어진지라. 채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 멀칭만 하고 풀을 관리하다 보니까 뭐 옥수수를 심어놨던 곳이지만 완전 엉망진창입니다.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. 오늘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서 전체 이 밭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. 제 민홍장 옥수수를 심었던 곳에 지금 포크레인으로 비닐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했습니다. 근데 풀이 워낙 많이 자란지라 어디 비닐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비닐을 제거하려고 작업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앞에 있는 무더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. 채초제를 치지 않았고 풀을 매다가 잠시 방치하였더니 이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. 또 내년에는 살살 제대로 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제대로 풀 관리를 해야 되겠다. 먼 발치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무더기를 보시면 풀이 너무나 많이 자랐습니다.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 저는 이 비닐을 뽑아내는 것도 거의 한 4-5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. 이제는 무슨 나름대로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비닐을 다 빼고 나서 로타리 작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준비한 후에 다시 한번 공연장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거의 풀을 뽑았지만 비닐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포크레인을 가지고 무더기를 쌓아놨던 것을 열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 같이 비닐을 다시 걷어낼 예정입니다. 포크레인 작업으로 풀을 긁고 비닐을 바깥으로 빼놨던 것을 지금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고 나면 로타리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. 이제 물주름치에 지금 비둘기가 옥수수 나가 빠진 것을 주워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곳곳에 투에 넣어서 비닐을 거의 다 이제 모았습니다. 비닐을 모으니 이렇게 한차가 됩니다. 아휴, 이제는 비닐을 거의 다 이제 꺼낸 상태입니다.